그룹 서울 시스터즈에서 활동한 가수 방시리가 오늘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시리는 서울 탱고와 같은 히트곡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7년 동안 뇌경색으로 투병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안겼습니다. 고인의 빈소로는 현재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참사랑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시리와 가까웠던 동료 가수가 현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시리가 최근 몸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오늘 오전 11시에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최근 현실을 언급하며 방시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음을 설명했습니다.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되어 있고 거의 17년 동안 누워 있었으며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당과 20년 동안 같은 소속이었던 동료 가수가 방시리가 한창 잘 나갈 때 쓰러져서 기분이 안 좋았다 며 그의 죽음으로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 가수 김은국은 방시리의 죽음에 대해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김은국은 고인 방시리를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강한 여성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저와는 무명 시절에 만났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며 함께 많은 공연을 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시리의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시리의 오랜 투병 생활을 안타까워하며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강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할 줄 알았다고 덧붙였으며 그래도 정신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김은국은 자신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팬들을 위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시리가 오랜 투병 생활을 했지만 자주 찾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방시리를 돕는 것을 보고 고마웠고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다 며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시리가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좋지 않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은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좋은 곳으로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 보내야 한다며 방시리가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방시리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2007년 과로와 몸살 증세로 뇌경색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작 44세였던 방시리가 뇌경색으로 인해 전신마비까지 겪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져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여러 차례의 대형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방시리를 돕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시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토로하며 2000년도에 미사리에서 라이브 카페를 할 때 방시리는 출연료도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시리를 의리가 있는 친구로 극찬하며 그때 받은 친절에 정말 고마웠기 때문에 자신도 방시리를 돕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사용하는 선물을 방시리에게 주었는데 방시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방시리와 친분이 있는 가수인 편승엽은 건강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방시리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속상하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시리는 너가 이제 다시 옷을 입고 방송에 나서니 너무 좋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너무 행복해서 아픔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시리에게 편승엽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다른 선배들이 10년이나 20년이나 고생해도 안 뜨는데 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뜨었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는데 자신이 짧은 시간에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방실이에게 전 매니저이자 친동생인 방화섭 씨가 병원 근처에서 동태찌개 식당을 운영하며 누나의 간호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방화섭 씨는 2007년 6월 쓰러졌다며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올케 김정희 씨는 처음에 형님이 쓰러지고 남편이 엄청 마음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머리 숱이 다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약을 먹게 되는 병이 생겼고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겨서 6개월 이상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방화섭 씨는 나도 맨날 술과 담배만 하고 살았다. 거울을 보니 탈모가 심해진 사람은 나라는 건데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며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했으면 집에 모셔두고 살았을 텐데 아무래도 여자인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고 하며 착잡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건축한 건물에 식당을 운영 중인 그는 건물을 짓더라도 누나가 올 생각에 휠체어가 어떻게 올라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 게 나도 모르게 가족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더라. 마음이 아팠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가 방송 촬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또 옛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한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게 싫더라. 방송에서 아픈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 싫었다. 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동생은 방실이를 만나 부모님의 산소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방실이는 한 번도 산소를 가본 적이 없다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화섭 씨는 누나는 한 번도 아버지 산소도 못 왔다며 아버지는 아들들보다 누나를 의지하다가 누나가 집안을 버팀목이 졌기 때문에 결혼도 안 했고 딸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아무런 병도 앓지 않고 돌아가셨다며 그 잔병을 누나가 다 가져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저 병이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나가 제 앞에서 먼저 가는 게 그래서 내가 누나를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아픈 건 대신 해줄 수가 없더라. 며 그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실이는 동생에게 부모님의 임종을 못 지켰다는 생각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이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불효녀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놀라서 더 빨리 돌아가신 것 같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답답하다. 고 덧붙여 동생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줄곧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방실이는 휠체어에 모르지 않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실이는 갑자기 몸 상태가 좋아지는 때도 있었지만 서너 달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나니까 근육이 빨리 회복되는 것 같으며 물리치료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누워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80% 정도는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전신 마비를 겪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간절한 소망과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신체 기능이 많이 회복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2010년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진을 병실 한켠에 걸어놓고 복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마비된 몸의 신경이 양쪽 다 살아나고 병원에서도 나빠질 리 없고 오히려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처음엔 6개월 정도를 울면서 보냈다. 즐겁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옛날에도 아파서 활동을 쉬거나 하면 마음이 급해졌고 싶다 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종소리를 직접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좋은 아침, 특종, 세상, 스타다큐, 마이웨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실이의 투병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뇨로 인한 망막증으로 왼쪽 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소식이 알려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방시리는 불타는 재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던 방시리의 상태가 최근 급속히 악화되어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병마를 이겨내지 못한 방시리가 하늘에서는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고인이 된 가수 방시리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